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파 브랜드 중 하나인 자라의 옷을 보여드릴 건데, 제가 그래도 모델 경력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브랜드의 옷을 입어봤고, 그쪽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옷에 대해서, 패션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자라는 가격을 감춘 패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을 참고하셔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깔끔한 멋쟁이가 되보세요. 저한테 패션은 심플 이즈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옷을 투톤이나 톤온톤으로 많이 입고요. 톤인톤 스타일은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난 어렵게 입는 것도 싫고 막 돈 많이 드는 것도 싫고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게 좋다, 그러면서 난 멋있어 보이는 게 좋다 라고 하시면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스파 브랜드 중에서 자라냐, 그 이유는요, 요즘 트렌드를 보려면 자라를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라가 굉장히 시대적 흐름에 민감하고 소비자 니즈 파악을 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세일 시즌에 가면은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아, 참고로 세일은요,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세일 시즌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꼭 6월 초나 12월 초에 가셔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 겟 하시기 바랍니다. 겟 하는 거 아니에요. 겟이에요, 겟. 그럼 제가 이번에 구매한 옷들 바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Let's get it! 첫 번째 스타일은 지금 딱 피서철에 입기 좋은 패션이에요. 매장에서 보자마자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핏이나 컬러감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전 특히나 피부가 되게 구릿빛이에요. 남으로 따지면 숱이에요, 숱! 게다가 이목구비가 좀 진해서 네이비 컬러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성분들 대부분은 저처럼 좀 피부가 구릿빛이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가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사람에게 신뢰성도 주고 젊어 보이는 느낌도 들고 해서 깔끔해 보이는 대명사 컬러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희 이모한테 사준 이런 디자인을 사기 바랬는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셔츠만 입어도 되지만 이너로 이렇게 라운드 티 하나 받쳐 입어도 깔끔하고요. 캐주얼 느낌을 더 강하게 해줘서 입은 사람마저 편안한 스타일이죠. 아래 바지는 면 100%라서 살 끝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해먹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여름철 어디 놀러 가실 때 입으면 누가 봐도 와, 이 사람 놀러 왔구나, 부럽다 라는 시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안쪽은 이렇게 레드 라인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사이드는 블랙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이 좀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고, 슈즈는 샌들이나 다나 로퍼 등으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밸런스 패턴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저는 이 옷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 소재가 안쪽에 비스코프 이 안쪽에 원단이 비스코스 100%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되게 가벼워 보이죠? 무게도 가볍고 원단 자체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편하게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 느낌이 진짜 부드럽고 되게 고급 실크 만지는 그런 느낌 있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아마 이런 소재의 원단이면 썸 타는 여자친구가 소재가 좋아서라도 이렇게 한번 은밀하게 터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두 번째 룩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솔직히 블랙 앤 화이트가 최고죠. 왜냐면 블랙 앤 화이트는 어떤 피부톤이든 기본적으로 다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팬츠도 어떤 컬러를 매칭하셔도 굉장히 어울릴 겁니다. 하지만 여름인 만큼 좀 밝은 톤으로 팬츠를 입어주시면 좋겠죠. 블랙 셔츠는 94% 폴리에스터 소재라서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관리하기가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또 넥 부분은 엘라스틴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목 움직일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와, 저는 이거 화이트 셔츠는 맨 처음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옛날 애기들 귀저귀 만지는 것처럼 진짜
진짜 너무 부드럽고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비스코스가 무려 82%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코스라는 소재의 특징인데 여름용 옷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자랑하는 소재입니다. 단 세탁은요, 일반 세제를 이용하시면 줄어듦이 좀 심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손 세탁을 하시거나 드라이클리닝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에 미팅이 있거나 소개팅이 있다 하시면 제발 부탁인데 티조각이나 맨투맨 입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피케 셔츠나 아니면 정말 입을 게 없다 하시면 기본 화이트나 블루 셔츠를 입고 나가시면 분명히 기본 이상을 할 겁니다. 왜냐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옷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가치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무건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룩은 스웨이드 질감의 자켓이에요. 이노로는 맨 처음 보여드린 룩에 입었던 라운드 티를 입었고요. 바지는 가장 기본인 블랙 팬츠를 입었습니다. 이 자켓도 맨 처음 보는 순간에 컬러나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이뻐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자켓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59,000원입니다. 원래 99,000원인데 세일 기간에 개탄 아이템이에요. 잘 샀죠? 저는 어깨가 보시면 좀 슬퍼 보이는 어깨. 어깨에 여기 길이도 좀 길지 않고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긴장돼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켓을 주로 입는 거예요. 자켓을 입어보면 이렇게 어깨가 느낌이 완전 달라졌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어깨가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자켓을 입어주시면 어느 정도 보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질감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의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인데 가을에 딱 어울리는 컬러죠. 그리고 소재는 안감, 겉감이 모두 다 폴리에스터 100%라 구김 방지가 좋고요. 흡습성이 없기 때문에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입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안쪽에 기본 셔츠랑 같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룩은 그레이 블레이저입니다. 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레이 컬러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그레이 컬러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신뢰감과 깔끔한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컬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중후한 멋이 있는 컬러입니다. 가격은 49,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원래는 79,000원인데 세일 시즌에서 잘 개탄 것 같아요.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 겉감은 폴리에스터 80%, 면 20%라서 질감도 진짜 좋아요. 컬러감이 밝은 톤이라서 사람 자체의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겉감은 자가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이너와 팬츠는 세 번째 룩과 같은 옷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깔끔하고 괜찮지 않나요? 안에다가 제가 한번 PK 셔츠를 입어봤는데 아저씨 느낌이 나서 라운드 티를 입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슈즈는 로퍼나 단화, 스니커즈나 드라이빙 슈즈 모두 다 잘 어울릴 겁니다. 패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피부톤인지, 그리고 나는 이미지가 어떤 느낌인지, 또 내 핏은 어떤 체형인지 아시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쇼핑몰이나 인스타, 잡지 등에 나랑 되게 이미지가 비슷한 모델이 분명히 한 명쯤은 있어요. 그분들을 좀 모방하시거나 아니시면 연예인분들 중에 나는 이 사람 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을 따라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여름하고 가을 나라에서 현명한 소비로 깔끔하고 트렌디한 멋쟁이가 되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Thank you.